먹어. 뚫리려고 야마더야. 워너비어 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별 아로아입니다. 내 거 할래를 외치고 싶은 반전 매력 멍냥이 문빈공주의 영원한 노예 추영은입니다. 폭포 따나선장 내 영원히 탑승하고 싶은 하나뿐인 선원 송하은입니다. 저희 로봉이는 아스트로의 로짜랑 아로아의 로짜를 따서 만든 소중한 이름이고요. 아스트로라는 뜻 자체가 스페인어로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봉이에 이게 박혀 있어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스탠딩 할 때 머리 찍을 수 있다고? 그럼 안 되지. 이거는 사나 공룡 따나 담요입니다. 두르고 다니면은 이렇게 내 새끼가 이 정도. 귀엽죠? 학교에서 이걸 뒤에서 하고 자면은 뒤에 있는 애가 공부할 때 방해가 된다는. 저희가 1월 16일에 정규 앨범 온라인으로 컴백을 하거든요. 이번에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 사주세요 한 번만. 온라인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 아스트로 스 스케줄만으로도 지치는데 트 트집 잡는 말도 안 되는 악플로부터 로 로아가 영원히 지켜줄게. 망스트로 못 뜨는 이유 으흐 말고 빨 멤버가 없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자기가 아는 멤버가 차은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은우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은우 빼고 할 멤버가 없다는 거지. 막상 들어가면 진짜 애들 하나하나 같이 다 보석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들어갔는데 은우라는 촛불이 있어서 입구를 딱 열었더니만 나머지 다섯 개의 촛불이 이렇게 서서서서 있는 거죠. 멤버 하나하나마다 개성이랑 매력이 진짜 너무 많아서 입덕하게 될걸요. 진짜 이런 말 쏙 들어가요. 진짜. 중소돌 특유의 산티 뭐가? 비닐하우스 컨셉 본데. 아니 왜? 운동 써서 비닐하우스가 갖고 찍은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정원사 컨셉이라고. 이 식물 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 네, 거고. 네 의미가 있고. 꽃말도 있어요. 꽃말의 의미도 있는 건데. 어디다 대고 산티를 짰고. 아무래도 판타지우는 조금 중소 그룹이다 보니까 대형 에 비해서 조금은 약할 수밖에 없긴 한데 산티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넘겨. 은우 피부 막 간 거 심각해 보임. 야마도라야. 야마도라. 이때 근데 너무 피곤했어. 강남민 찍고 진짜. 막 광고도 열 몇 개씩 찍고 해외 다니고 하던 때여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 애고 하루 종일 드라마 촬영하고 어디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화장도 못 지우고 콘서트에서 이제 관리 잘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열심히 피부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애가 쉬면서 괜찮아졌어요. 피부가 다시 돌아와서 팬들도 이제 건강도 좀 챙겼으면 맞아. 좋겠다고. 안타깝죠. 팬들 입장에서는 힘들어 맞아. 죽겠는데 피부 갖고 지랄하니까. 문빈 역변은 팩트기? 아 이거는 사진 안 보셨네. 이거는 아 무슨 잘 잡았는데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심해라. 이게 너의 다. 아니 어떻게 잘 코야 여기서 달 잘 코야? 정변이지 무슨 역변이야? 역변은 우리 같은 경우고. 나 너무 화나. 우리 비니는요 꽃보다 남자의 김범 역할 애기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동방신기 윤호 문빈으로 나왔었고 총선 뮤비에 나왔어요. 우리 애는 이미 날 때부터 아이돌이에요. 산부인과에서 아 의사 선생님 저희 애가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이돌입니다 하는 네, 게 그렇죠. 문빈이다. 그지. 옛날에 문빈이라고 하면 완전 뼛속까지 아이돌 느낌이었는데 지금 문빈이라고 하면 이 노래밖에 생각 안 나. 아 너무 다. 일단 맞아야 돼. 비니 첫 고정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건데 이걸로 나름 입덕도 많이 됐고 머글들한테 많이 알려진 영상이에요. 그래서 트위터에 문빈 치면은 차일 타바가 먼저 나올 이게 정도로. 이게 기분 그 수록곡인가 아무튼 그 노래인데 그렇게까지 막 유명한 노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고 솔직히 이런 차일 타바 콘셉트 아이돌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 근데 열심히 하는 거죠. 입고 막 글러브 끼고 이걸 누가 잘합니까? 아프로네 차일 타바! 야! 락키 보컬만 좀 고치면 좋겠다. 뭐? 와꾸는 무슨 고무부 같지만 그건 걔 잘못은 아니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락키 보컬만? 저희 지금 팬들이 원하는 게 솔로곡을 내달라요. 지금 노래 이렇게 잘 부르는 랩만 오지게 시켜. 이게 근데 진짜 음역대가 진짜 높아서 멤버들도 인정했어요. 앞머리를 까고 성숙하게 좀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 거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애기예요. 그리고 이 사진 말고도 사진 예쁜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기자 사진 기자 사진. 기자님 차 타보셔야겠는데. 고모부? 누구 고모부 이렇게
하고 와봐. 공부 아이돌 하셔야겠네. 사나 하는 행동 보면 농담 아니고 진짜로 정신연령이 10살쯤에서 멈춘 것 같아. 오늘 1시 반에 뿜뿜 할 건데. 이봐 이거 진짜 귀엽다.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진짜 이게 막내만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예쁜데 너무 진짜 귀여워요. 막 우리 사나는 평생 철 들지 마라. 막 평생 미자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 그러는데. 많이 하고. 이건 근데 철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 성격 자체가 애교 있고 귀엽고 이래갖고 철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팬들이 환장하거든요. 아. 오히려 요즘은 어깨도 엄청 넓어지고 맞아요. 피지컬이 엄청 목이 두꺼워졌어. 애기가 아니야. 어깨가 엄청 넓어졌어요. 30살이 궁금한 아이돌이다. 당장 입덕하시길. 아니 망스트로 그냥 지금이라도 해체하고 웨어로빅 선수하자. 진짜 말하는 거 봐. 말하는 꼬인새가? 뚫린 X라고 오지게 털어대는 거야. 진짜. 최고다. 에어로빅이라는 종목이 아육대에서 생기고 한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저희 애들이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본업도 잘하고 딴 것도 다 잘하고 이게 다재다능한 거지. 어 이게 잠깐 망스트로 왜 망스트로 안 돼? 망스트로래. 그거랑 뭔 상관이야. 한 번에 빵 뜨지는 못해도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희도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갈 때쯤이면은 이미 컴백을 했을 텐데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조져보자.